손이 너무 빨리 쓴 거 아니야? 이쪽으로 와가. 이거 이름 뭐야? 이쁜데. 이거? 응. 절죽. 그런데 저거 보라색 꽃은 뭐야? 어? 핀 거야. 산철죽인데 저거는 보라색으로 핀 거야. 가자. 아니, 보라색 연한 보라색 꽃. 응, 그래. 가자. 이제 예쁜 꽃들이 있어서 좋아. 저기 하얀 꽃들도 많이 폈네. 응? 엄마, 응? 원래 겨울 같으면 꽃도 다 떨어져 있고 봄에 이렇게 있는 꽃이 피고 있는 거야? 응? 근데 봄에 원래 이렇게 되는 꽃이 피고 있는 거야? 이렇게? 꽃이? 응. 봄에는 원래 이렇게 꽃몽우리가요. 활짝활짝 피지, 꽃이. 근데 모기 때문에 진짜 열받아 죽겠잖아. 근데 그렇게 심한 말을 하는구나. 모기가 힘들게 했어? 모기 집구멍이 지어갈까봐 걱정돼. 모기가 귓구멍이 들어올까봐 걱정돼? 귓구멍이 없었으면 좋겠다. 귓구멍이 없으면 좋겠죠. 근데 귓구멍이 없이 귀만 있으면 너가 소리 듣는 기관을 보호할 수가 없어서 그래. 그래서 다 필요해서 있는 거야. 내가 모기 없으면 좋겠다. 귀가 모기가 되면 안 좋지. 왜? 사람들이 박쳐서 죽이잖아. 그냥 내게 사람이라서 좋아. 응. 사람이라는 게 더 좋은 거야, 사람은? 응. 발 조심히 땅 보면서 걸어? 앞에도 보고? 메뚜기가 제일 좋아, 동물 중에서. 너가 좋아하는 그 중에서. 메뚜기 그때 저기 미어캣한테 줬잖아, 먹으라고. 난 곤충 중에서 메뚜기가 제일 좋아. 왜 좋은데? 메뚜기는 초록색인데, 응. 풀도 초록색이라서 찾긴 어렵지만, 그래도 엄마가 잡으면 미어캣한테 재밌게 줄 수 있으니까. 아, 먹이를 줄 수 있어서 메뚜기가 좋은 거야? 이야, 참새 봐, 참새 귀엽다, 그치? 참새야, 안녕! 새치 참새인가봐. 엄마 잊어먹어서 엄마 찾고 있는 건가 봐.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먹을 거 찾는 거 같은데? 먹고 싶은 거. 다른 생각도 있었죠? 엄마 찾는 거 말고. 그래? 알려줄게. 아니야. 아지새가 엄마한테 선물 사주고 싶은데 선물이 없어서 생각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서 모였어야 생각하면 좋고 거의 날뛰는 것 같아. 아, 날뛰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지. 까마귀 소린가 봐, 그치? 엄마, 멍숭이는 원래 이렇게 나보다 더 크게 원래 초인데 어제 지었잖아. 너무 시끄러워. 아, 어제 동물원에서 끼끼 봤어? 그런데 끼끼 소리가 나 엄청 또 엄청 멀리 쫄았는데 멍숭이 소리가 들려서 진짜 시끄러웠어. 진짜 시끄러웠어? 진짜 신기하지, 그래도. 진짜 신기하다. 엉숭이가 진짜 커, 말할 소리가. 진짜 신기하네. 소리가 진짜 커. 앞에 보고 가? 여기 내리막길이다?
교회에서 친구들도 다 죽고 친구들도 엄청이 맞이고 다 톡 따여있어 싶고요. 나한테 미치고 싶어서. 진짜 싫고요. 왔어. 내 엉숭이가 나무 시끄럽게. 아빠랑 갈 때는 괜찮은데 친구들이랑 가니까 너무 시끄러웠어. 그리고 곰도 있었어. 엄마, 그런데 나쁜 애들은 다 갇혀 있었어. 거기 어제 동물원 갔더니. 엄마는 오늘 치과 가면 앞으로 6달 정도는 안 간다? 네. 마지막 치료인데 이제 6달 뒤에 잘 됐는지 잘 쓰고 있는지 보러 오는 거야. 안 썼고 안 아프면 계속 안 오다가 6개월 뒤에 오는 거야. 누가? 내가. 엄마 치과 가는 날은 좋아? 네, 군 치과 가는 날이 싫어. 엄마 내일 또 진짜에 자주 가는 거야? 글쎄 말이야. 나는 계속... 자주 안 가는데. 그렇게 갔다가 호남도 계속 빨리 가고 싶어. 헌영. 어? 헌영. 엄마 헌영하는 것도 빨리 가고 싶어. 맛있는 거 먹게. 엄마 헌영?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가 거기는 초코파이 먹지. 맛있겠다. 헌영하러 갈 때 저번에 호떡 먹은 게 마지막인가? 맞아. 엄마 혼혈한 지 오래된 것 같아. 요새 계속 못 갔어. 얼른 가자. 그럼 다음에 내일인가? 내일이라도 가? 모르겠다. 언제 갈지. 내일 가면 되잖아. 난 유모차 타고. 유모차 타게? 다리 아프다구나.